대호만수로의 베스락시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 대호문에 있는 가지수로인데, 아, 지금쯤 그 베스들이 그 연안 가까이 그 설난 베스들이 구틀시키거든요. 그래서 알짜리 베스들을 노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로드는 672M대, 그 다음에 시티즈 6점대 합사이로, 그 다음에 채비는 8분의 1온스 이렇게 고리봉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4인치 야마데스온 이렇게 프리리그 채비로 연안 가까이 수초지대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피칭으로 이렇게 수초 가까이 붙이고요. 트위칭,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이렇게 호핑 액션으로 베스들이, 알짜리 베스들이 지금 가까이 붙을 시기거든요. 입질 됐습니다. 맞지. 아이고, 숨이 못 가지고. 숨이 장사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이구, 신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산란 베스들이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 이거는 산란 베스는 아닌 것 같네요. 내꼬리구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알짜리 베스가 지금 붙은 것 같은데, 입질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프리리그에 반응은 하는데, 제 입질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꼬리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분의 1온스 내꼬리구거든요. 그리고, 로드는 622UL대, 합사이로, 닐은 1000번. 바로 앞에 바로 집어넣고 흥기 있게 해서 옆으로 떨어지면 베스트리 있으면 있으면 아쉽고 욕합니다. 아이고, 엄청 큽니다. 이거 좀 위를 때려서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이야, 꽤 큰 게 나옵니다. 내꼬리 그러다 계속 했더니 거의 4차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알짜리 베스네요. 이거는 완전히 알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 알짜리 베스들이 이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계속 내 꼬리 그래도 떨어지니까 결국 받아먹고 나오네요. 계속 입질을 안 하다가. 근데 알짜리 베스들이 벌써 붙은 연한 가까이 붙었습니다. 이거 대원만에는 지금 거의 4차가 넘겠는데요. 20, 40, 40쯤 넘는 알짜리 베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야, 아유, 이외에 때려서 이 사이즈가 꽤 큰 가운데요. 어휴,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도 거의 4차급이네요. 그 알짜리 베스들이 이제 안쪽으로 붙었습니다. 이것도 알짜리네요. 알이 빨갛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꼬리고요. 저 프리리그에는 입질이 예민해가지고 좀 잡기가 아직은 어렵고, 내 꼬리고에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내 꼬리고에.